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오늘은 양양에 있는 그 온천도 있고 펜션도 있고 두 개 함께하는 복골 온천이라는 데를 와봤어요. 전에 이제 몇 번 뭐 여행철이나 휴가철 되면 연말이나 여름 시즌에 가족여행이나 친구들끼리 같이 가는 여행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소, 여기 좀 한적하고 조용하고 그런 장소 복골 온천에 와봤습니다. 지금 제 뒤에 보면, 뒤에 보시면 온천이, 노천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온천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보면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온천 김이 무럭무럭 나죠. 그리고 이쪽에 보면 강아지와 애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 보시면 다 통나무 펜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자 통나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. 부지가 제가 움직이면서 보면 제가 여길 몇 번 와봐서 그러니까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끼리 오기 딱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. 여기 지금 뭐 여기 관리실이 있고 여기서 있으면 저 뒤에 이제 펜션들이 다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오토 캠핑도 가능하고 여기 이제 수제 맥주, 수제 피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부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지금 노천탕을 즐길 수는 있지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뭐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노천탕을 즐길 수 있게끔 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보면 자 보시면 저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죠. 이게 뭐 아무튼 이래저래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자 보면 통나무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안에 그 벽난로가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추운 날에는 벽난로가 있으면 상당히 괜찮겠죠. 그래서 이렇게 펜션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북양양IC에서 나와서 대략 한 5km? 5km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. 여름철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옆에 보이는 그 주교탕인데 겨울에는 안 하나 봐요. 여름에는 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저 멀리 펜션도 있고 여기 보이는 게 다 그 펜션들이에요. 다 보시면 굉장히 부지가 넓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가 온천. 이건 찜질방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관리 사무실에서 찜질방 복장까지 받으시면 뭐 소정의 비용을 내고 주민 위에서 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. 편하게. 상당히 좋은 공간. 그래서 복골 온천이라는 곳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. 그 편안하게 그렇게. 그리고 탁구가 넓은 건 지금 제가 중봉이라는 데인데 방 세 칸 굉장히 넓은 거리가 있어요. 여러분 보면 천사날개, 날개, 뭐 천대 있고 낚시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오토 캠핑지 뭐 에어컨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됩니다. 그래서 이쪽을